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아카야가 12개월이 아닌 귀살대 검사가 되었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카자와 쿄주로가 상현육 다키유타로 남매를 퇴치하고 파마웨 아지트에 갔다가 혈기들의 습격을 받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스사마루와 야바는 자신의 뒤에 상현의 혈기들이 있다 보니 자신들도 마치 상현의 혈기가 된 것 마냥 자신감이 뿜뿜했고, 아카야처럼 근본 없는 혈기는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스사마루와 야바가 색실공의 혈기술을 걸어 아카야를 공격하게 되자 아카야는 그대로 파괴호흡을 사용해 색실공들을 전부 잘라버렸고, 이 녀석들은 왜 이렇게 약하느냐며 순식간에 그들의 곁에 다가가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코한 탱구는 꽤나 흥미로워했고, 자신들도 전투태세를 갖춘 뒤 아카야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방금 전 상대했던 혈기들에 비해 갑작스레 엄청나게 강해진 상현들과 맞붙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한 마리도 상대하기 꽤나 어려운데 상현 두 마리를 동시에 상대하려니 생각보다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상현 사한 탱구 같은 경우는 목을 베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분신으로 나눠졌고, 그 나눠진 분신들은 타마의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했기에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아카야는 자신은 앞에 있는 혈기들과의 싸움만 신경쓰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구해주며 감정을 이해했던 탄지로 남매라던가 자신을 혈기로 만들어준 타마의 일행, 그리고 자신의 동료인 표지로가 한탱구에 당할까봐 전투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 능력이 없던 다른 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나마 표지로가 부상 중인 몸으로 한탱구의 분신과 맞서게 되었지만, 독을 치료하고 있던 중이라 화염의 호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아카야는 그런 표지로에게 똑바로 싸우지 못하겠느냐고 부딪히다가 교코의 바비침에 당하고 말았고, 표지로 역시 아카야를 신경쓰느라 한탱구의 혈기술에 날아가 담장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한탱구는 표지로에게 다가가 다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뛰어가 한탱구를 막아섰고, 교코가 아카야를 수옥발에 가두려고 다가가자 레이코가 뛰어가 교코의 앞을 막았죠. 교코와 한탱구는 약해 빠진 것들이 도와주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며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아카자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 칼로 교코의 팔을 잘라버렸고, 교코는 아까와는 다른 아카자의 몸놀림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또한 쿄조로 역시 탄지로를 공격하려는 한탱구의 분신의 목을 빠르게 베어버렸는데, 아카자와 쿄조로에게는 어느새 반전이 돋아있었죠. 쿄조로는 갑작스레 원활하게 호흡이 되었고 몸도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카자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 기분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쿄조로는 옛 서적에서 읽었던 먼 옛날 반점을 가진 태초의 검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반점이 생겨왔다는 것이 생각이 났는데, 동료를 지키려는 쿄조로와 아카자의 마음과 반점을 가지고 있던 탄지로의 마음이 동화되어 그들에게도 반점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교코는 다시 한번 아카자에게 혈기술을 뿌려댔지만 아카야는 그대로 파괴후 멸참을 시연해 그 혈기술제 베어버리며 나아갔고, 그대로 교코의 온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한탱구는 쿄조로의 기백에 놀라 분신들을 하나로 모아 조악코테로 만들어 공격을 했는데, 쿄조로는 화염의 호흡으로 조악코테를 밀어붙였고 화염의 호흡 요모를 사용해 조악코테의 몸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교코는 아카자에게 베어 소멸하기 시작했지만 조아쿠테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 부활하는 상황. 그때 유시로가 자신의 혈기에 침입한 혈기 중 아직 옷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본체인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아카자는 신경을 곤두세워 한탱구의 위치를 특정했고 그대로 뛰어가 도망가려고 하는 한탱구를 막아선 뒤 비겁하게 분신들만 앞에 내놓고 넌 도망가려는 거냐? 라고 하며 가차없이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타마야는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설마 이렇게 상현의 혈기를 두 마리나 무리 없이 처리하실 줄은 몰랐다고 놀랐죠. 쿄조로는 아카자에게 우리는 지금껏 귀살대에서 유례가 없는 일들을 해냈다고 상현6의 혈기들은 물론 상현5사의 혈기들을 잇따라 퇴치했으니 귀살대에 그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카야 너도 그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귀살대 주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거라며 기뻐했죠. 그의 아카야는 지금 귀살대 주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쿄조로 너 혼자 귀살대 본부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의 쿄조로는 뭐 일단 네 말대로 하겠다며 무슨 일이 있거든 까마귀를 보내 꼭 연락을 주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대로 타마의 아지트를 떠나게 되었고, 상인육 다키가 발설했던 도마의 위치
만생은학교를 향해 갔습니다. 아카야는 드디어 코유키와 케이조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온몸이 찌릿찌릿해졌고 투지가 더딜 것 같았죠. 그렇게 만생은학교 회당을 수소문해 아카야는 그곳까지 가게 되었고 회당에 들어서자마자 이전에 느꼈었던 그 소름돋는 한기가 아카자 피부를 서늘하게 했습니다. 만생은학교의 신도들은 다짜고짜 쳐들어온 아카자를 막아서며 방해했고 아카야는 이미 분노의 눈이 뒤핀 상태라 신도들을 전부 발로 차 날려버리거나 집어 던져버렸죠. 그러다가 도마가 있는 방으로 신도 한 명을 던졌는데 그 방에는 이미 수많은 여자들의 시체가 있었고 도마는 내 허락 없이 이 방에 출입한다는 건 죽고 싶다는 거지 라고 하며 그 신도를 그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 도마는 아카자를 보고 너는 처음 보는 혈귀인데 누구냐고 물었고 지그시 살펴보다가 어디서 낯이 조금 익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죠. 아카야는 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에게 죽은 코유키와 케이조가 생생하게 떠올랐고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키며 도마의 곧장 뛰어가 파괴음을 날렸습니다. 도마는 철부채로 그 공격을 막았지만 엄청난 파워에 튕겨나가 벽에 처박혔죠. 도마는 크크거리면서 일어났고 이제야 기억이 난다며 네 녀석은 저번에 목검으로 내 목을 공격했던 그 녀석이로구나 죽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었을 텐데 어떻게 혈기가 된 거지?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딴 건 알 필요 없고 네 녀석은 내 손에 처참히 죽으면 된다며 파괴음 멸식을 날려 도마를 공격했고 도마는 얼음 혈기술을 시연해 그 공격을 막았지만 얼음이 전부 박살이 나버렸죠. 아카야는 자신이 도마의 파워보다 위라는 걸 알았고 그대로 도마의 접근에 목을 노렸는데 순간 폐에 유리 조각이 박힌 것처럼 고통이 느껴지며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 틈에 도마는 거대한 얼음창을 소환해 아카자를 공격했고 아카자의 온몸에 창이 꽂혀 큰 충격을 받았죠. 아카야는 저번에도 이렇게 호흡을 방해했던 도마의 냉기열정들이 있었다는 게 떠올랐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한편 큐조로는 귀살대 본부를 향해 가고 있던 도중 근처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느껴 그곳으로 뛰어가 봤는데 그곳에서는 음주의 탱겐과 한 혈기가 싸우고 있었고 탱겐은 몸 곳곳이 부서지며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죠. 큐로는 탱겐의 상처를 보자마자 아빠 신주로의 상처와 똑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상대가 바로 아빠의 원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연상 카이아쿠는 니 녀석만 없으면 번개호흡의 계파에서 나온 모든 검사들을 전부 죽이게 되는 거다 라고 하며 비열한 호흡을 지었고 탱겐을 향해 번개호흡을 사용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큐로가 하염의 호흡으로 카야쿠의 공격을 튕겨냈고 카야쿠는 화염의 호흡? 뭐냐 니 녀석은 새로운 염주냐? 이미 염주는 한번 죽여서 화염의 호흡에는 흥미가 떨어졌다만? 이라고 했습니다. 쿄로는 그의 분노가 일어났고 화염의 호흡을 지어냈는데 그때 탱겐이 저 녀석과는 칼을 부딪혀서 안 된다고 칼을 맞부딪히는 순간 저 녀석의 혈기술이 달라붙게 된다고 했죠. 카야쿠는 그걸 안다고 해도 내 빠른 공격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고 번개호흡과 혈기술을 시연해 쿄로에게 달려들었고 쿄로는 칼을 맞기보다는 피하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카야쿠는 자신의 검술을 피한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화염의 호흡이라는 게 그렇게 도망마치는 검술이냐고 조롱하기 시작했죠. 네 아빠 신주로도 그렇게 도망마치다가 죽었다며 거짓말까지 붙였습니다. 그러자 큐로는 그렇다면 니 녀석에게 특별히 화염의 호흡의 진가를 보여주겠다며 제자리에 멈춰섰고 카야쿠는 속으로 멍청한 녀석 이렇게 간단한 도발에도 넘어가다니 라며 기뻐했죠. 큐로는 자신이 특별하게 만들어낸 화염의 오이 연옥을 시연했고 반전까지 더해져 엄청난 투기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카야쿠는 그렇게 길을 모으고 있는 큐로를 향해 뛰어들었고 칼길이 부딪히기만 해도 자신의 승리라고 자부했죠. 큐로는 거대한 투기가 담긴 연옥을 그대로 카야쿠와 부딪혔는데 카야쿠의 번개옥과 더불어 혈기술이 큐로의 칼과 부딪히자 그 투기에 그대로 날아가 버렸고 그 힘은 그대로 카야쿠를 덮쳐 목을 크게 베어버렸습니다. 카야쿠는 믿을 수 없는 파워에 어안이 벙벙했고 자신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며 울부짖게 되었죠. 그렇게 큐조로는 아빠의 원수와 더불어 화염의 호흡에 긍지를 시켜냈고 신조를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잠시 동안 묵념을 했습니다. 한편 아카자는 도마의 까다로운 혈기술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 폐에 들어간 얼음 열정 같은 경우는 혈기의 몸으로 재생을 해서 치명적이 나았지만 도마의 여러가지 얼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죠. 그런데 문득 아카자는 도마가 공격을 하러 갈 때마다 그 투기가 느껴졌고 원래 인간이었던 시절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 생각하다가 혈기가 되면서 얻은 감각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 감각을 좀 더 예민하게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의 혈기술 나침이 눈꽃 모양처럼 시연되었고 도마의 얼음창들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며 일키해 되었죠. 또한 그 상태로 아카자가 카게우 참격을 날리자 그 참격은 마치 저마다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도마를 쫓았고 도마의 온몸을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이게 바로 혈기술이구만 검사로서 이런 것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딴 것보다는 미역을 죽이는 게 우선이지 라고 했죠. 그러자 도마는 자신의 최대 혈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시연해 무지막지한 크기의 얼음보살을 만들어내 공격을 했는데 아카야는 그 육중한 움직임을 나침으로 쉽게 피해냈고
파괴호흡치 3명, 난참을 시연해 엄청난 숫자의 참객들을 쏟아냈습니다. 도마의 얼음보살은 아카자가 날린 하나하나에 강력한 무게감에 실린 참객이 점점 밀리게 되었고, 얼음보살은 온몸이 쪼개져 도마를 향해 무너지며 내몰시켰죠. 아카야는 그의 모든 힘을 짜내 더욱더 참객을 날려냈고, 얼음에 묻혀있던 도마를 덮쳐 그대로 온몸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도마는 소멸해 가면서 이거 참 대단하다고 나에게 흡수된 너의 약혼자도 참 뿌듯해하고 있다고 했죠. 아카야는 그 말에 닥치고 지옥으로 꺼지라며 발로 부서져가는 머리통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코요키와 케이유를 생각하며 이제서야 원수를 갚아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자 아카자의 앞에 코요키의 환상이 나오며 우리를 항상 신경쓰고 기억해주어서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코요키는 당신의 아버지 원수 눈 6개 달린 검사는 월광산에 있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코요키는 도마의 흡상에 영혼이 도마에게 갇혀있었는데 그 안에서 도마의 기억들을 읽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승으로 가기 전 아카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영혼으로 그를 만날 수 있었죠. 아카야는 그렇게 살아가는 코요키의 영혼을 보며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다음 생에는 절대 널 잊지 않겠다며 오열을 했습니다. 코요키는 제 생은 당신 덕분에 항상 반짝거렸다며 항상 고마웠던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아카야는 이제 드디어 아버지 원수인 코쿠시보 그리고 모든 것의 원흉인 무자만 남았다며 칼을 꽉 쥐었고, 그대로 코요키가 말한 월광산으로 가며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토요라 아카자가 반점의 힘을 얻고 자신들의 원수를 대체하게 했는데, 탄지로를 반점 셔틀 조력자로 존재의 의미를 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오브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